이게 뭐냐면은 원자번호 26이 철이에요. 원자번호 27이 코발트, 원자번호 28이 니켈, 원자번호 29가 구리, 원자번호 30이 아연이야. 그러면 이 철과 코발트나 니켈이나 구리나 아연은 수소 원자 한 개씩만 모자라는 거야. 요게 수소 원자 26개, 요놈은 27개, 요건 28개, 요건 29개, 30개. 이렇게 아까 말한 양자 안에 이 양자가, 요것이 양자의 단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양자 단위로. 이게 하나만 더 있으면은 완전 쇠가 아연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가 몇 개가 더 있으면 구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의 물질은 이 98개라는 118개, 98개라는 원자를 가지고 이 우리는 우주를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지구나 저 빌딩이나 모든 건, 빌딩은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저 산이나 이건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 때, 괜찮아 괜찮아.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간단한 원자 118가지를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냥 우리는 이거를 마음대로 블랙홀을 가지고 파괴해버리고 화이트홀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인간은 그런 기술이 있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연이야. 근데 이 자연이 전부 양자, 광자, 진동에 의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해. 여기 나무를 보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자꾸 이러면 그 나무 말라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양자 진동은 인간의 뇌에만 기억 장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만한 몽둥이 하나한테도 자꾸 욕을 하면은 이게 몽둥이가 이상해져 버려. 그런데 살아있는 저는 자연,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돼. 산에 가도 너가 잘 있었니?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야, 누구가 있어서 고맙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는 백화점에 있는 보석이 아니야. 누구야? 너 나무, 풀, 너 이름 없는 저 산새, 저 들꽃 하나, 풀꽃 하나. 이것이 사람들이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몰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자 진동을 자꾸 해줘야 돼. 산에 가서, 이 나무들아, 고맙다, 너고. 내가 너가 이렇게 탄소 동화장을 해가지고 탄소는 너가 먹어버리고 산소를 내뿜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누구도 인간처럼 산소를 먹어버리고 탄소를 내뿜어, 우린 굶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탄소를 먹어주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만든 배기가스를 너가 먹고, 거기서 너는 산소를 우리한테 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우주의 공기 중에 산소가 몇 분지 1이죠? 산소? 내가 이제 산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했으니까. 산소가 몇 분지 1이에요? 산소. 산소가 몇 프로예요? 공기 중에. 한번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5분지 1이에요. 이 공기 중에 5분지 1이 산소인데 누가 만들어?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야. 아마존의 숲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5분지 1을 산소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나머지 뭡니까? 질소야. 질소는 공기 중에 얼마예요? 5분지 4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우리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재벌이지, 재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이런 건 쬐끔밖에 안 돼. 그게 많으면 우리는 죽죠. 그러면 탄소가 많으면 큰일 나지. 그 탄소는 허공에 떠다니지가 않아요. 자, 들으세요. 그러면 이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수소는 뭘로 존재하느냐? 생명체 자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 안에 수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금은
매체예요, 금은? 금은 원자 번호가 수소가 몇 개 있어요, 금이 돼? 78개. 78개 있으면 금이 되죠? 그러면 수소 78개가 금이야. 77개는 뭐예요? 백금이지. 77개는? 응? 응? 76개는? 오스륨. 71개 1이륨. 78이 백금이고. 아, 자, 79가 금이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79가 금이죠? 원자 번호가 79개 있으면 수소가 79개만 있으면 금이 돼버려. 그럼 수소라는 건 얼마나 작아요? 수소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물방울 수소 폭탄 만드는 그 수소 하나가 더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80이 뭐예요? 만약에 수소가 80개 있으면 수원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온도계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원자가 80개 있으면 수원이 되는데 79개 되면 금이 돼. 그럼 여기서 수소 하나만 빼버리면 금이 되는 거야. 수원에서. 그 수원은 액체잖아. 역사상 수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야? 진시 황제야. 어떻게 해서 많이 썼죠? 응? 목욕한 사람이 아니야. 수원으로 목욕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버려. 자기의 무덤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수원으로 바다를 만들어 놨어. 맞아, 안 맞아요? 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 용마 병도 갱도 있잖아. 그게 말하고 인간 병사를 갱도 무덤 안에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수원으로 사방에 강을 만들어 놨어. 밟으면 다 죽는 거야. 금 만드는 사람들도 쓰죠. 금을 만드는 사람들도 쓰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수소 하나만 빼내면 금으로 바뀌어. 연금술사들이 수원이나 납을 가지고, 납은 원자번호가 몇 번이요? 아니, 납을 가지고, 납은 원자번호가 몇 번이요? 82번. 82번이잖아. 원자번호 82번 납을 가지고, 원자 3개를 뽑아가지고 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연금술사들이 있다니까. 이와 같이 수소를 이용해, 수소를 가지고, 간단하게 수소를 가지고, 이 우리는 이 수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수소의 숫자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납득이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 보면 개미같이 보여. 개미. 개미.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이렇게 금방 면역이 떨어진 사람을 팍 올려주고 병을 그 자리에서 탁 고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내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든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 수소가 한 개일 때는 뭐예요? 수소야. 두 개 있으면 헬륨이야. 세 개 있으면 리륨. 네 번째, 네 개 있으면 베릴륨. 다섯 개 있으면 불소야. 그래, 안 그래? 여섯 개 있으면 뭐예요? 탄소. 이게 탄소 C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요 질소야. 이거 N이야. 맞아, 맞아요. 이게 질소라 말이야, 질소. 이게 지구 우주에, 이 우리 공간의 대기권 안에 5분지 4야, 질소가. 질소는 여러분 몸에 제일 많아요. 뭐죠? 여러분 몸에? 질소가 여러분 몸에, 질소 화합물이 여러분 몸에 있는 게 뭐죠? 단백질이야. 여러분 몸에 있는 단백질은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괜찮은가요? 그건 괜찮아. 그건 순환. 이 몸은 모든 것이 순환해서 병이 와요. 순환이 안 되면 병이 오잖아. 그래서 수소수를 보면 순환이 잘 돼. 근데 허갱령을 부르면 순환이 잘 돼, 안 돼요? 그냥 우주 와이파이가 머리를 뚫고 돌아가지고 그냥 허갱령 부르는 그 사이에는 우주와 언제나 이 홈통이 연결되어 있어,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아들님이 허갱령 허갱령 부르다 보니까 그 집안이 그냥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사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잘 안 불러요. 외국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불러. 왜 그러냐?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 오면 열심히 믿잖아. 외국에서 온 거는 사람들이 믿는 버릇이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 하는 당군, 그거 왜 불러? 이래요.
맞아, 맞아요. 당군교는 안 믿어. 그러면서 외국에서 온 거는 외제품은 기독교든 불교든 열심히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온 걸 많이 불러. 알겠죠? 예. 그러나 실제는 이 우주는 질소.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요? 산소야. 산소, 요게는 O야. 산소는 지구의 5분의 1 대기권에.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양자 진동, 광자 진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얘들은 진동을 해야 안 해. 그래, 이것들이 물질 속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 있어요? 볼펜 안에도 들어있고, 뭐, 모든 건물 빌딩, 여기에도 들어있어, 여기에도.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스테인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니켈, 코발트, 구리 섞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 아연을. 그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생성 물질은 우리가 불과 100개, 손가락 10번 하면 그 수소 양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양자 진동이 더럽게 나빠져 버려요. 그러면 그 자식이 이상한 놈이 오는 거야. 그 양자 진동에서. 그게 사필규정이고 업보야. 인과응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 저 자연한테 가서도 야호 하고 좋게 해야지. 사랑한다 이래야지. 그 산속에 가서 남 백살 잡고 싸우면 나무들이 저주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우리 보고 뭐라면, 야 이놈들 조용히 좀 해라 이래요. 왜 조용한 산속에 우리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나무로 있는데 왜 그리 시끄럽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나무가 인간의 좋은 소리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나무도 양자진동을 하고 책상도 양자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 나무도 미워해도 안 되고, 나무를 쓸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들보를 잘라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나무를 좀 베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을 떠나고 기도를 하고 나무를 베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도끼를 가져서 나무를 그냥 내리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무의 모든 세포가 양자 진동을 해서 그 집안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와 같이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사람한테 나쁜 진동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11개 있으면 뭐요? 19개 있으면 뭐요? 9개 있으면 플로레. 10개 있으면 뭐요? 네온이야, 네온. 저기 보면 네온불 켜지죠, 네온. 요 안에 네온이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네온, 빛을 발산하는 네온이 수소 10개에요, 10개. 예. 그 다음에 11개가 있으면 뭐요? 나트륨이야. 소금, 소금. 12번째. 마그네슘. 13번째. 13번째가 요거야, 알루미늄이야. 요것이 수소 13개가 양자 단위로 묶여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런 사물을 보면, 이게 빌딩이 멋있구나, 그러지만 나는 전부 보면 양자로 보여, 그냥. 원자로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몸도 싹 없어집니다. 뭐 있냐? 결국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알겠습니까? 저 많은 교인들, 저 많은 불교인들, 모든 저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내 앞에 오게 된다는 거.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현상, 13번째, 알루미늄이죠? 14번째? 응? 규소예요, 규소. 15번째가 우리 뼈속에 있는 인이 수소 15개가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나면은, 야,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고, 남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냥 하늘이 만들어낸 소중한 거, 그 소중한 거일수록 가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공기야.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 공기를 돈 내고 먹으라고 그러면 공기 주인한테 우리는
이 재벌들이 공기를 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게 숨을 못 써.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아, 물은 또 돈을 받더라고. 그래 그래.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걸 안 받잖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자연이나 바위나 헐기나 공기나 물, 이걸 여러분들은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해코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능하면 세제를 적게 쓰고, 빨래는 가능하면 한 옷은 한 1년씩 입어도 돼. 너무 자주 빨면은 이 물이 오염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은 적게 씻고 적게 빨고 자연을 아껴줘야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뭐 조금 때가 묻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이름이 별명이 짜지키였어. 하도 옷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왜냐면 옷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꼬매가 입으니까 전신이 옷이 상처투성이야. 교복이. 그래,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보고 짜지키라고 그러지.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교복이 제일 지저분해. 그게 좋은 게 여자들이 안 붙어. 그러니까 교복을 매일 갈아입고 노는 애가 있어. 엄마가 막 데려가지고 반질반질. 그 애는 여자가 절절 남녀공학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내 옆에는 여자들이 앉으려고 그래 안 앉으려고 그래. 안 앉는 거지. 옷이 막 완전 전부 꼬맨 자리야. 그 내 바른 질 솜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좋겠어요? 짜지끼야. 그러니까 전부 내 별명이 짜지끼였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병철 회장 아들로 가니까 교복이 좋아져 안 좋아져? 나중에 이제 좋아졌지.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복이 좋아졌어. 그때까지는 맨 짜지기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인 다음에 뭐예요? 16번째가 뭐예요? 황. 17번째가? 염소야 염소. 우리 저 다니는 염소가 아니고 염소 있잖아요. 염소. 얼굴에 뿌리면 안 돼요. 염산하고 어? 좀 다른 거지. 18번째가? 아르곤. 19번째가? 칼륨. 칼륨은 CA야. 응? 아, 저 칼륨은 K고 그 다음이 칼슘이야. K야. 요건 K고 CA야. 요거는 20번째가 칼슘. 칼륨과 칼슘이 달라요.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 과일이 거의 다 칼륨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만들 때 하늘에서 과일은 수소 19개라고 만들어. 과일을 복제할 때 만들어낼 때 하늘에서. 그러니까 수소 19개를 그 세포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원자로 만들어 주니까 그게 과일이야. 그게 과일은 먹을 때 좀 물에 담가놨다 먹어야 돼. 칼륨이 좀 빠져야 돼. 그걸 많이 먹으면 콩팥이 나빠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륨의 원인을 아니까. 그 다음 요거는 칼슘. 칼슘. 수소 20개가 칼슘이야. 그러니까 이 수소가 100개를 뭐 이게 흙판이 좁으니까 다 적을 필요 없지만은 엄청 수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기는 산소와 질소가 다 차지하고 수소는 뭘로 존재한다고요? 물질로 존재한다. 공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존재한다. 맞아 맞아. 강에 가면 있고 바다에 가면 있지 허공에 돌아다니는 것은 얼마 없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양자 진동을 하면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철, 26개 있는 수소 이 철은 자꾸 산소에 의해서 약해. 분해가 돼 안 돼. 녹이 나가지고 점점점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발트나 니켈, 구리도 녹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클릭하는 거는 이 산소들이 또 나중에 역사가 이런 것이 오래되면은 이런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 놨을지라도 오래되면 요 산소가 다 녹이 없애버려. 산소와 수소가 다 녹여서 없애버려. 그래서 이 물질이 다 또다시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허공으로 사라져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양자진동을 말씀하고